김홍관쌀, 원진쌀, 괴광쌀, 백포쌀, 양인쌀. 그리고 고을록은 좋은 것이죠. 근데 왜 이제 지금 이런 신쌀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자주 쓰이고 좀 중요한 신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걸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김운관쌀, 원진쌀. 김운관쌀, 원진쌀 이것은 같이 보시면 돼요. 볼까요? 사술 원진, 사술 김운. 진해 원진, 진해 김운. 묘신 원진, 묘신 김운. 인류 원진, 그러죠? 이거 하나 별개로. 추고 원진, 추고 김운. 자, 그러면은, 김운관살에 인미 김운, 자유 김운이 있고요. 따로. 그리고, 이제, 원진살에는 자미 원진, 인유 원진이 있네요. 뭐, 비슷하죠? 어차피, 작용력은 비슷합니다. 이게 귀신, 집착,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심하게 가면은 뭐 조현병식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도사가 될 것이고, 어떤 특수부자의 전문가가 될 것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일종의 집착이에요, 집착. 애증. 뭐, 집착하고 애증하고 뭐 비슷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김운관살이 있고 원진살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점은 뭐냐? 해결점은 자기 일에 집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 뭐 취미도 됐겠죠? 취미 뭐 술 먹는 취미 말고 좋은 취미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는 떨어져 사는 거. 주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살에 대한 개운법이에요. 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한 취미에 집중했을 때 공부도 되고요. 연구도 되고요. 전문가가 되겠죠. 이 김운관살과 원진살은 자기가 잘만 그 살의 특성을 활용을 하면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살입니다. 이런 살을 가지신 분들이 의사랄지 어떤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서울대생들 많습니다. 연예인들 어찌 보면 또라이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개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살은 꼭 굳이 나쁜 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원진하고 김운의 작용력은, 같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을 해놨지만은, 신약사주는 정신질환, 결혼생활 이어가기 어렵다. 신경이 예민해서 부부애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신약사주라고 그러는데, 그 신강신약이라고 이제 따지는 게 있어요. 그 고전에서 얘기하는 그 신강신약을 얘기하는 그 신강신약이 아니고, 사주는
너무나 근이 없어도 이제 근이 없으면 이제 신약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근이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강신약을 그 신강신약의 개념으로 제가 앞으로 신강신약이란 말을 쓰면은 그런 개념의 신강신약이 아니고 어? 좀 일간이 너무 약하네? 아, 적당하네? 어? 세네? 이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결혼생활을 이해하기 어렵다. 신경이 예민해서 부부해로를 하지 못한다. 이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집중을 해버리면은 이제 뭐요? 스토커, 의심병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예민해서 그 예민한 집중성을 공부를 해버려. 그러면은 박사되고 의사되고 판검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기운을 인간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이 이해심이 약하다, 이기적이고 화합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안 좋게 발현될 때 그러는데 인간에 집중하니까 그러거든. 인간에 특히 인간에 집중하면은 그 사람의 사주에가 관이 없고 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거의 관이야. 그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 여자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엉뚱한 자기의 중심, 자기의 관을 세웠다 하면은 이건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그 여자를 끝없이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저 여자가 내가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할 거야 이 착각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진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미, 원진이라고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자가 자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자가 자, 미, 원진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좌우충이죠. 꽝 부딪혀갖고 막 쫙 싸우고 이제 뭐 남자간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충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충관계를 이제 떠나서 원진 관계는 충관계하고 약간 달라요. 충관계는 완전히 관심이 없이 너랑 나랑 부딪혀버리는 것이고, 원진이라는 건 서로에게 이제 관심이 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좀. 그러면서 이제 꼴보기 싫어.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근데 그렇게 싸우고 꼴보기 싫어하고 하다가는 좀 지나가니까 신자진 합이죠. 충하고 싸우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너 없으면 못 나 못 살아 이런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또 싸우고 또 너 없으면 못 살아 원망하다가 또 너 없으면 못 살아다가 싸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원진 기문의 그런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 부부가 주말 부부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이 만나면은 아시겠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렇고 그랬을 때 서로 항상 애증관계 그리워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문이라는 것은 변태도 됩니다. 변태. 네, 변태. 자, 그러면 변태면은 변태. 아무튼 변태. 심지어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부부 스와핑도 자. 그러면은 이제 미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잠이 원진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오 합을 했네요. 해묘미 합으로 오 나 너무너무 멋져. 아 근데 이렇게 좋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이제 서로 이제 머리도 잡고 이제 난리라서 충. 그러니까 합하고 원진하고 충하고 합하고 원진하고 충하고 아까 반대쪽은 충하고 원진하고 합하고 충하고 원진하고 합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이 그 원진이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예요. 좋아? 어우 하다가 싸우다가 아우 하다가 좋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원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문 이제 원진이 이런 이제 기문 원진이랑 같이 칩니다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기문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그 기문방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문방이 열린 그 방에 이렇게 각독이 돼서 짝짝 그냥 그러면 그 지금 그 기문방 사이로 하나 구멍이 이렇게 오각형 하나 사각 오각형이구나. 오각형으로 거기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문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문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사주푼데 알 필요 없다. 너무나 깊이 들어가도 이제 사주가 다 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있었네 하고 이제 더 공부를 하시면 이제 더 깊이 하시면 하시고 그래서 기문 원진은 그냥 잘하면 전문가의 별이다. 그리고 기문 가진 사람들이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촉이 있어요. 촉이. 그래가지고 뭐 점 보는 사람이랄지 뭐 타로하는 사람들이랄지 탁탁. 그리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 기문 이렇게 갖고 있냐면 촉이 있어갖고 예감이 저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은데 하고 넘겨서 딱 짚으냐 그러면은 그대로 똑 떨어져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귀문. 귀신이라고 그냥 한번 더 들어가서 보게요. 자유는 동자 귀신이고 추고는 영웅이고 인민은 노인이고 묘신은 장군이고 진해는 처녀고 사술은 도사다.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이제 많이 적용이 되냐면은 지금 그 무속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무속하신 분들의 사주를 보면은 그분은
동자신과 뭐 장군신이 있구나, 처녀와 도사신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거의 이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술, 이거보다 도줄이라고 하거든요. 도줄. 도줄이라고, 아니,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예, 도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사. 영감이랄지, 이게 강해요. 그래서, 예, 점성학, 점술학, 이런 것도 좀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거 나왔으니까 도줄이라고 했을 때, 뭐, 사술, 뭐, 진해? 진사? 술해? 이렇게. 이게 크게 이걸 도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술은 여기 도사, 사술 기문이죠? 진해? 여기도 원진 기문이죠? 진사는 라망살이거든요. 사자, 지옥 사자. 술에는 천문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술, 진의 엔드 진사가 들어가면 이건 땅, 이건 하늘 그래가지고 진사가 들어가는 거 다시 여기 추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여기 플러스 진사 술해. 여기 보세요. 진사술해 다 더해놓냐면은 진사술해 이 글자들이 그렇게 영감과 관련이 있다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도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잘하고 아주 특이한 업적을 낼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분 들어서 뭐 나하고 니하고 원진이야 뭐 뭔서 뭐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런 살 갖고 현혹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개강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주가 일주 예를 들어서 경진이라고 했을 때 경진 이렇게 쓸 이게 이제 개강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진술이 주로 이제 개강이 많이 있고 진술이 아까 내가 진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땅 하늘 벌리고 담아드리고 이건 십성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관계없이 이게 힘이 강하다 그 사람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그러니까 양간의 경, 임, 무. 이것들이 밑에가 진술이 있으면은 괴강해요. 일주나 월주에 있고 다른 곳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괴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나 월주에 있고. 일주나, 이거 1이에요. 오와 월주에 있고, 다른 곳에. 1이니까 월, 연, 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월이니까, 일, 시.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실질적인 괴강살이에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경진 1위 임진월 또 무진 1회 무술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주구를 해석할 때는 하나만 있어도 좀 강하다, 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일주, 일간이 이런 일간이다 하면은 좀 센 놈이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걸 굳이 뭐 괴광 있네 하면서 뭐 굳이 해석을 하면서 무슨 난리 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괴광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괴광이 온전하게 있고 충이나 형을 당하지 않았을 때 대권을 잡는다라고 이제 뻥을 쳐놓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나고 총명하고 엄격한 성품이다. 냉정하고 무장하다. 남녀 모두 고집이 태강하다. 정직하고 강직하고 괴팍하다. 그러니까 이걸 세다. 세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그리고 일주나 월주에 있고 다른 곳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아 세다. 이렇게 하시고 가셔야지 이게 편해요. 이것은 이제 이것은 애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호살에 대해 설명할게요. 백호살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백호살 하면은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백호살은 괴광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거인데 백호살은 이제 많이 들었을 거인데. 백호살 이게 있으면은 사건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에? 사건 사고가 그리고 또 이 백호살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일주 예를 들어서 갑진 무진 여러분 여우 같은 경우는 무진 뭐에 임술, 여기 같은 경우는 백호고 괴강이고 그러네요. 이런 일주다. 이것도 세다. 사주에 올라가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전체적인 감은 쫙 잡고 있어야지 그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 힘이랄지 역학관계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거,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드립다 외웠을 때는 사주 못 풉니다. 다 해봤어요. 갑진, 무진, 병술, 임술, 정축, 개축, 을미 이걸 100%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책에는 갑술, 정미, 개미를 다 백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 축, 토죠? 진, 토죠? 술, 토죠? 미, 토죠? 토 네 개 다 나왔네. 어찌됐든, 이 토가, 토를 바닥에 갖고 있다라고 하냐, 그러면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세다. 뭐 복잡하게 이거 다 애우는 애워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토가 일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세 조그마하게 세다라고 이렇게 감을 느끼시고 이런 거 괴광이랄지 이렇게 백호랄지 이런 게 있으면은 세다 이 감을 느끼시라고요. 해당 육신의 총탄, 해당 육신의 해당 혈광사, 총탄 파격, 처참한 사망, 개나 짐승에 물려 죽는다. 뭐,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해당 육친, 총탄, 처참한 사망, 뭐, 이렇게 해당 육친의 혈광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주 구조에 어떻게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가 만약에 병술인데 이게 연이다. 근데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자면, 이것이 이제, 백호살이잖아요. 그러면 조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선시대 이전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손자 중에서. 또 우리는 또 6.25 때 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농사 짓고 하면서 바다한 일 삼면이 바다니까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혹시 무민하고 무민하느라고 여기다가 엮으지 말아라 이거예요. 좀 세다. 수술을 받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산핵사도 해당된다. 아, 여기는 이건 좀 피해줘야 돼요. 산모들이랄지 수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백호 날짜를 피해서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요. 백호대살의 망성겁살 형충 무제화한 양인. 무제화한 양인은 이 말은 이제 편관이나 정관으로부터 극을 받지 못한 양인이라는 얘기예요. 지 혼자 날뛰는 양인.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 더 하다가 들어와서 보냐고 하면 이걸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여기 했던 얘기 지금 모르실 거예요. 칠살, 원지사살 등 흉살에 가중될 때 해당된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살들이 같이 가중되면은 망신살이니 겁살이, 망신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겁살이랄지 형충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어지면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주에 다 섞여 있어요. 다. 그럼 어떤 사주를 풀면서 이것을 비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자는 이 비관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죽지는 않겠죠. 인생이 더 슬프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호랄지 괴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쁘게 되게 하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의 파워고 힘이에요. 정치인들이랄지 그 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야문 사람들이죠. 암탉진 사람들을 다 이런 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잘 추진하고 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분에 대해서 그런 것 살을 갖고 있으면 야 당신 능력자다. 예? 당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뭐 백호살이 있으면 뭐 합시다 이걸 현혹하는 거예요. 예? 아까 잠깐 얘기한 거죠. 연주 백호살, 초년의 조상 객사 단명자 종교인, 조상 종교인 역술인 침술사 무당과 인연이 있다. 월주 백호살, 중년의 부명자 중에 단명자 조상교의 문제가 있다. 이건 믿거나 말 거예요. 에? 백호살, 중말년에 본인의 배지가 불사고로 상처 등을 흉사를 조심해라. 시주 백호살, 말년에 객사 자식 불사고로 수술을 사망한 실명이 생긴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에 있으면은 사주에 살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이건 걸록이라고 일간에게 이게 본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것인데 좋다. 자, 여기서 제가 힘을 주는 것인데 좋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아주 좋다. 현대에는 아주 좋다가 아니고
자기의 힘이 있다. 건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 또 이제 발전되기 전에 그런 농경사회에서는 힘전농이 장땡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력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이 저 자식 먹여 살리잖아요. 남한테 안 두드러 맞고.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힘 갖고 사나요? 아니거든요. 지혜 갖고 살잖아요. 머리 갖고. 요즘에 머리 쓴 사람이 더 돈 많이 벌지 힘 쓴 사람이 돈 많이 버나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그 해석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 걸록이 어떤 것이 걸록이냐? 이게 목이죠? 갑목, 임목, 을목, 묘목, 병화, 사화, 정화, 오화. 그 토는 화하고 같이 치니까 무토, 사화도 같이 치는 거예요. 기토, 정화, 오화란 얘기예요. 병화, 사화란 얘기고 이게 경신, 신유, 임해, 계자. 임자고 계죠. 여기는 무하고 기사고 이제 이렇게 자기 일주하고 자기 일가, 자기 일간이 자기 몸을 같은 오행을 가졌을 경우에요, 이게. 같은 오행을 가졌을 경우. 이게 근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있겠죠? 몸통이 만약에 가보 일주가 시예가 무인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걸록은 시지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일간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걸록이 어디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가셨죠? 다시 한번 경자라는 일간이 있는데 연애가 임신이라는 일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이 이 사람의 록이에요. 조상전에 없어 자기 록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록이 이렇게 외지가 다른 쪽이가 있으면 있으면서 이렇게 잘 역할이 되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이런 간지 동체인 일주들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덤엔 덤이야. 네. 같잖아요. 니나 나나 친구야. 결혼해서 봤더니만은 이는 가족 되어버렸네. 친구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구조에 따라서 각시는 다른 남자 친구가 있고 신랑 본인도 다른 여자가 있고 근데 이것을 둘이는 안듯 모른 듯 하고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걸록이라고 했을 때는 뭐 세울 건자에다가 뭐 밥 녹자 뭐 발을 녹자 뭐 이 녹인데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뭐 부부 생활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족한족곱다 그랬죠. 일간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일간을 기준으로 뇌의 녹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걸록은 주체의식이 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주체의식이 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나쁜 말로 하면 고집 더럽게 쓰이다. 걸록이 있을 때는 필, 정제,
현재 재고가 있어야 거부의 재능이 있다. 재고가 있어야.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 이 말이, 어이구, 그렇게 쉬운 말인데 내가 몰랐네? 라고 할 거예요. 뭐 재고가 있어야지 거부가 된다. 근로만 있고 재성이나 재고 없으면 평생 육친덕이 없거나 인연이 없다. 자기 몸만 건강하고 노가다 뛰는 거예요. 자기 몸만 좋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격투기 선수로 나가버린다 할지, 꽤 이렇게 하는 거 육체미 만들고, 뭐 여자들 뭐, 머슬맨이냐,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냐고 아주 잘해요,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몸을 타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쫙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몸매가 짜자작 하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강당이 있어요. 그 건체예요. 건강체예요. 뭐냐면은, 어우, 몸이 돈이네! 이러면 돼요. 재성이나 재고가 없으면 평생 육친들이 그런 인연이 없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동지에서 그런다 이거예요. 매사 인덕이 없고 부를 하목한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한다. 자기 신나게 일해서, 이제 사실 이것은, 이것을 이렇게 인지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건 이제 사주 구조예요. 사주 구조에 따라 말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보면요. 자, 아셨죠? 이제 양인살. 양인살에 한번 와보자고요. 갑, 묘, 을, 진, 병, 오, 정, 미, 무, 오, 기, 미, 경, 유, 신술, 임, 자, 개, 축. 여기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요. 이제 이건 이제 12운성을 배우면 이거 그냥, 안 외워도 다 외워져버려요. 안 외워도 외워져버려요, 이게. 시분성을 배우게 되면은, 갑이 인이라고 그랬죠. 내려오면. 근데, 그 다음 묘자거든요? 다음 자? 이게 제왕지에서 그래요. 제왕. 그래서, 양인 칼, 칼. 살, 살이라고 했잖아. 칼. 이게 굉장히 파괴력 있고, 뭐 전쟁 상황이에요. 자기가 있는데, 센 놈이 같이 붙어서 자기 거 뜯어먹는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이것도 이제 일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일간이, 예, 갑이 있는데, 여기서, 묘가 있다, 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월이라고 치고, 월. 어, 양인이에요. 갑, 뭐, 여기가 이제 진이라고 치고요. 이 묘진 반갑지 않네. 이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오라고 치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 여기 연이 있다 치고, 월제가, 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좋으려면은, 이제 묘가 얘가 있으니까, 유나 있으면은 물 충 때리면서 이 양인을 잡고 들어오죠. 이거 이제. 정관이. 평관도 뭐 가능한 일이고,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양인은 반드시 재화가 돼야 돼요. 다스려져야 된다고요. 양인은 힘이 너무 세서 날치는 거거든요. 오만무리하다. 제왕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잘났다. 모린영하고 박정하다. 독불장군이냐. 황폭하고 잔인하다. 칼이다 했죠. 외유 나가간 성품이다. 이게 아까 이제 걸록하고 양인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데, 걸록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러한 동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양인은 약간 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한 거예요. 이제 을진이랄지 여기 정미, 기미, 신술 이것은 이제 그 시변성으로 보냐 그러면은 이제 신금이 자수에서 생을 해요. 그러면 생욕 대 대궁이거든요. 대궁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눈에 불불을 안 가르니까는 이제 이런 토해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우면서 가면서 배우면 더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게 간묘, 올진, 병호, 정미, 무호, 기미, 경용, 신술, 임자, 개축이 양인살이다. 근데 이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이게 있든 간에 있든 간에 이게 양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진 백호죠? 임자 이것은 양이냐 아닙니다. 이게 여가가 있어야죠. 여기 자유 기문 들어있고 이거 양인이죠. 병호 여기 글록 들어있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백호네. 오묘파 아니 오히려 지금 그런 살들을 있죠. 살들은 사주하고 이 역학 관계를 보는 것보다 개별해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들은 이제 그 애우기만 하면은 이제 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기 보자고요. 병오 양인 임자 자기가 양인을 두 개나 찾네요. 엄청난 고집쟁이 횡폭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은 자기 중심을 잡고 일을 잘 추진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진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얘기한 살들은 이제 개별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전 사주를 해석하는데 그 신살에다가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역학관계 돌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만